명성고등학교 한준수. 너네 한준수. 혹시 네가 얘 엄마냐? 뭐 이런 아저씨가 있어? 월바이 야 그만 좀 울라고. 아유 진짜 백류 말고 뭐유 뭐유 내 뱃머리 얘기하냐. 야, 진짜 어디서 이런 게 골라들어. 백류가 여기 미친다. 김에드 바닥에 눕히는 거야? 미안하다 난 형사야. 입 들어가는데 이거. 뭐냐 너. 저기야 저 젖동량 좀 하러 왔는데.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. 물어! 목놔 목놔! 모유! 누가 좀 덧든들아! 이왕 쪽팔린 거 많이 드세요. 애 아빠? 이 김구라 아냐? 야 애를 팔아서 영업을 하래 이거? 난 말하고 앉았네. 우리 아들 부러우세요? 지난 1997년 4월 8일 밤 10시에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에서 피해자 조두기 씨를 상기 흉기로 총 9차례에 걸쳐 찌르고 재미로 사람을 죽이고 한국인 청년을 죽인 사람이 누구지? 피어싱이요. 아, 대답.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키도 더 크고 힘이 더 좋다는 얘기.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볼 때 피어싱이 범인이 아닙니다. 그럼 피어싱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. 피고인 알렉스 터너정을 살인죄로 무기징역에, 피고인 아보트제이 피어슨을 흉기 소지와 증거인멸죄로. 누구야? 알렉스잖아요. 진짜 알렉스 맞냐고. 넌 범인이 아니지만 내겐 너무 많은 함이 있다. 이길 순 없지만 지지 않게 해드리죠.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다. 그 부족한 증거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. 사람을 죽인 건 용서할 수 없는 죄다. 누가 거짓말하고 있지?